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 인하 압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심층 진단합니다. 안철수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는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에게서 안 교수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친구 간의 의례적 통화였을 뿐 협박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사에 이어 또 다른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15년 만에 AA-로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습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앞 공사장 집안이 붕괴돼 80여 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오피스텔 토파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주부 10명 가운데 9명은 올해 추석 때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돈을 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만 원 미만인 실속형 선물에 대한 선호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도입된 지 24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인구보다 많은 5,300만 대에 육박하는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이렇게 추정만 될 뿐입니다. 기지국과 교환기 등을 설치 관리하는 설비비,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비, 전문 인력이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일정한 이윤을 더해 결정할 거란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이 몇 가지나 되고 각각의 비용은 얼마인지는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돈이 많이 나오는지, 어째서 적게 나오는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저 안 쓰는 것이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될 수 있죠. 지난해 참여연대는 요금 원가의 항목별 비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버텼지만 법원은 통신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지국과 교환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를 관리하는 투자보수비, 요금과 직결된 약관의 설계 원리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 LTE 등 4세대 이동통신의 요금 원가도 공개하라는 소송이 법원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계속 유지될지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데서 출발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9년 13만 원 수준이던 가구당 통신비가 지난 분기에는 처음으로 15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원가까지 공개될 경우 통신비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류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원가 공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 사업 포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신경영 대선과 김일 등이 무관계로 경쟁을 하기에 노출되어 심각한 기업의 피해를 미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현행 통신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가 오르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해마다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 LTE 경쟁으로 출혈이 컸던 올 상반기에도 2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사이 마케팅비는 7조 원과 6조 원으로 오히려 영업이익을 넘어섭니다.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막대한 투자비를 감안하더라도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을 안다면 요금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방통위의 지도하에 사실상 통신사들의 담합 형태로 진행되어 온 요금 결정 구조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현행 요금 체계는 이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의 이게 그 원천은 사실 소비자들 그리고 또 주파수를 제공한 국가 또 그다음에 기업의 혁신 이런 세 주체들의 그 노력이 합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역시 통신요금 인하를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원가 공개 판결의 후폭풍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인사가 안철수 교수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협박 전화를 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위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공방의 내용을 김병용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이른바 네거티브 대응 창구 역할을 해왔던 금태섭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대선 공보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안 교수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가 안철수 연구소 설립 초기 산업은행의 투자 대가로 뇌물을 공유했다. 최근까지 30대 여성과 사귀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준길 위원은 협박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법대 동기로 오랜 친구인 금 변호사에게 안 교수와 관련한 시중의 의혹들에 대해 잘 대응하고 검증해보라고 말한 의례적인 통화였다는 겁니다. 사실을 과장하고 또 잊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과연 안철수 교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정치인지에 대해서 정 의원은 안 교수가 금 변호사의 회견을 승낙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철수 교수 측은 금 변호사의 주장은 금 변호사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후보는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정 의원은 압력을 넣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 교수에 대한 검증 물타기 시도이자 구시대적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불법 정보 수집과 협박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진실 규명 등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민주통합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8연승째입니다. 그러나 누적 득표율에선 과반이 되지 않아 결선 투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부처인 광주 전남에서도 1위는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문 후보는 48.46% 득표율로 거침없는 8연승을 달렸습니다. 저를 이 민주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셈입니다. 손학규 후보는 대의원과 현장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누적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지만 여전히 과반을 밑돌아 결선 투표 가능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 손학규 후보는 다른 후보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정체물을 뽑을 신만이 이 민주당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경선이라도 국민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당의 분란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국민 경선은 국민의 관심 바뀝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반발은 오늘도 계속됐고 지도부는 모든 검증 요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는 부산에서 9번째 지역 경선이 치러집니다. 문재인 후보의 독주 속에 결선 투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태풍 피해 현장에선 농민들을 위로했고 비엔날레 개막식에선 광주 시민들과 어울렸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한 과수원. 태풍에 여물어 가던 배는 대부분 떨어졌고 그나마 달린 배도 성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피해 상황을 살피며 시름에 찬 농민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힘겨루 치고 다니고 고생을 조금 덜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전복이 폐사해버린 진도의 한 양식장. 정전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또 많이 입었습니다. 박 후보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열린 광주에선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광주 민심에 다가섰습니다. 문화예술인, 시민들과 어울리며 소통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당내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서로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만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만나겠는데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 반면 정몽준 의원은 이재호 의원과 자신은 다르다며 조만간 박 후보와 만나고 도울 뜻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곽기섭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의 지반이 무너지면서 붕괴 위험 때문에 인근 고층 아파트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방지용 옹벽이 부실 시공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붉은 흙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조각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고 나무도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지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간별하게 맨 처음에 이만큼 있던 게 이렇게 점점 벌어지길래 주민들 빨리 나가라고 대피시켜놓고 나도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5초 만에 확 무너진 거예요 그냥.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이 뒤편에 있던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80여 가구가 긴급 대피했고 진동 충격에 부상을 당한 마을 주민 3명이 입원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사고 방지용 옹벽의 시공과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시설 그것이 변경이 될 때는 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임시적인 걸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네. 구청 측은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 됐다는 변명입니다. 크레인 게이지라 이런 단계는 건축물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의 네 번째 순서로 오늘은 아파트보다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실태를 고발합니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무시한 법 규정 때문에 비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24제곱미터지만 한 달 관리비는 20만 원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주차장 수선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3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규약상 세대당 한 대는 무료 주차입니다. 그런데 그 무료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850가구에서 이렇게 거둔 돈이 1년에 3억 원. 13년 동안 30억 원이 넘습니다. 주차장을 수선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을까? 주차장 수선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1년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걷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공사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관리단은 무시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자료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자료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료는. 과거 비리를 인정하면서도 지난해부터는 거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가양동의 또 다른 오피스텔.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천장 마감재 비용을 2배 이상 부풀린 정황이 입주민들에게 포착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서류 열람을 요청했지만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벌어지는 건 대부분의 오피스텔에서 층대표로 구성된 회장단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이 아닌 집주인의 4분의 3이 모여야 합니다. 관리비 자체가 그 세입자가 내기 때문에 4분의 3이 모여서 일을 해라. 그건 법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세입자의 비율이 높아 규약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1년 계약이니까 불만 있으면 그냥 살다 그냥 나가버리면 되고 저도 할 일 있고 바쁜데 이거 계속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3만 가구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무디스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등급으로 특히 일본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7년 만에 A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996년 AA-로 최고점을 찍은 뒤 외환위기 때 B-로 추락했다 15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지난달 무디스가 AA3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피치도 같은 등급으로 올린 것으로 조만간 S&P의 상향 조정도 기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을 앞지르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A등급 이상 국가의 등급 상향 조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두 개 평가사가 잇따라 등급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반영하는 만큼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선전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GDP 성장률이 높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은행의 외화 지급 능력이 향상된 점이 상향 조정 이유입니다. 피치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와 은행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경기도 안 좋고 폭염에 태풍 피해까지 겹쳐 물가가 급등해 명절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무섭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채소 하나 고르는데도 몇 번이나 망설인다. 조금만 사면 뭐 진짜 20만 원은 후딱 넘으니까 그래서 많이 장보기 어려워서 점점 간소하게 준비하게 돼요. 이처럼 올 추석에도 꽉 닫힌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봐도 주부 10명 가운데 9명은 올해 추석 지출을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선물의 경우 5만 원 미만이 57%로 가장 많았고 5만 원에서 10만 원이 27%를 차지했습니다. 백화점의 추석 선물 예약 판매에서도 실속형 선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만 원대 선물 세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 미만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도 올 추석에는 알뜰 선물 세트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알뜰 소비 추세에 맞춰서 10만 원대 전후의 그런 선물 세트 비중을 전년보다 2배 늘려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추석에도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농촌의 인심이 살아있는 5일장에서까지 상인들 간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돈 없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전통시장을 오가며 자식들을 키워온 권모 씨. 직접 기른 농작물을 머리에 이고 장에 도착했지만 자리를 잡은 곳은 인적이 드문 시장 길 건너편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사지 못해 시장 주변으로 밀려난 겁니다. 우리들은 골가오리 대도 못해요. 감히 가고 싶어도 골감은 뭐 한두 시간 팔면 하루 종일 팔 걸 다 팔고 오는데. 다른 곳의 오일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권리금을 주는 등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틀려요. 장이 서지 않을 땐 차가 지나다니는 주인이 없는 도로지만 버젓이 권리금이 오가고 있습니다.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를 독점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제3자, 그곳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제3자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장터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로 공적 자산이란 겁니다.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전혀 안 하죠.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전통시장이 들어선 공용도로에 권리금이 오가면서 영세상인들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통영의 아름이는 이웃의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 포항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 역시 무려 2년 동안 이웃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나홀로 아동들이었습니다. 실제로 KBS가 분석해보니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아동 성범죄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서민층 주거지역. 이곳엔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집은 늘 비어있고 학원에 갈 수도 없어 친구끼리 모여 외로움을 달랩니다. 엄마가 보내줬어요. 친구끼리 무서워요. 이와 같은 나홀로 어린이는 전국적으로 97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3시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소득층 나홀로 아동과 아동 성범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지역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건수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동그라미가 클수록 아동 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도 많은 곳인데 중랑, 영등포, 강서,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될 우려가 큰 저소득층의 편부나 편모 가구를 표시했습니다. 색이 진한 중랑, 강북, 은평, 강서구에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지도를 겹쳐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색이 진해질수록 동그라미도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는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이 있다고 하는 사회 지표와는 관계가 없다고 나왔고요. 반면에 아동 성범죄는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일수록 아동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그러나 아동 성범죄 대책은 경찰의 전담팀, 양형 강화처럼 범죄 발생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예방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범죄자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 이상 성범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취약 지역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피의자 고모 씨 등 최근 붙잡힌 성폭행 피의자들의 상당수가 범행 전에 음란물을 즐겨 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성폭력 대책을 발표한 와중에도 아동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성인 PC방은 성업 중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성인 PC방의 내부입니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 성인 음란물을 분류해 놓은 폴더로 가득 찼습니다. 10대가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도 상당수입니다. 아동 음란물은 주로 해외에서 제작돼 파일 공유 사이트로 은밀하게 공유돼 PC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 단속 강화 등 성폭력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 성인 PC방은 버젓이 성업 중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인 PC방이 몇 곳인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 없어도요. 우주선 생겨나가지고 그 업소 현황 파악하기도 성인 PC방에 업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오늘 충북경찰청이 성인 PC방 업주 5명을 검거하는 등 올 들어 성인 PC방 8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에 그쳐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나가지고 정말 좀 좋지 전문가들은 음란물이 성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음란물의 유통 통로인 성인 PC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기합니다. 음란물은 범죄 행위를 촉매할 수 있다. 강력한 처벌이 존재할 때 범죄자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속에 성인 PC방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차를 타는 여성 운전자들을 겨냥한 범죄가 빈발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미술관 주변 주차장. 지난 3월 초 50살 김모 여인이 자신의 차에 오르는 순간 괴한 두 명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31살 박모 씨 등 두 명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뒤 고급 승용차를 보는 여성과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 골라 네 차례 강도짓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자신들이 일하던 충남 당진의 장식용품 공장에서 수억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 팔다 경찰에 붙잡힌 뒤 수사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이 피의자가 경기 안산에서 범행한 유전자하고 동일해서 검거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납치한 여성이 돈이 없을 경우 집에까지 데려가 돈을 빼앗았고 젊은 여성은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또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남은 자신들의 지문을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술도 한 잔 먹고 잠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도 대전 도심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등 잇따른 범죄로 여성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신랑 보고 데리러 오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 70여 명이 강제 추방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자를 내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라오스 여성과 결혼한 이병민 씨.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 발급에 필요한 혼인증명서가 없다며 아내가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혼인증명서를 내지 못했을 때 출국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아까지 이래갖다 억맞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체지가 강제 출국시킨다는 건 나는 모르지. 결혼 이민 비자는 배우자의 출신 국가로부터 결혼증명서를 받아 현지 한국대사관에 제출해야 발급됩니다. 그런데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중개업체의 서약만 받고 라오스 당국의 혼인증명서 없이 편법으로 비자를 내준 겁니다. 강제 출국 처지에 놓인 라오스 여성은 70여 명. 라오스로 다시 가더라도 당장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기도 어렵습니다. 아, 너 한국 사람. 엄마, 너 라오스 사람. 어떡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라오스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분상의 불안정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고소를 좀 신속하게. 한국 정부의 비자를 믿고 시집 온 라오스 여성들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러시아가 요즘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북한이 이 지역에 건설 노동자들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연규선 특파원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가의 아파트 공사 현장. 구릿빛 얼굴의 노동자들이 외벽 작업에 한창입니다. 모두 러시아로 파견 나온 북한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건설 노동자는 5천 명 정도. 블라디보스토크가 이번 주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러시아 극동 개발 붐을 타고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모두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1년짜리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15시간이 넘게 일하고 받는 하루 수입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분명 한 사람이 하루에 3천 루블을 벌어야 돼요. 하지만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을 밑도는 게 현실입니다. 월급의 70% 이상은 북한 당국과 현장 관리자들의 몫입니다. 적어도 지금 딸락이 있습니다. 한 달에? 예. 이건 달달이 벌리는 돈인데. 건설 노동자 수출은 UN의 경제 제재를 피하면서 외화를 벌어들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건설 노동자 해외 파견은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KBS 뉴스 연기선입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오늘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회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총회의 주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붕입니다. 환경국제회의에 걸맞게 태양광 전지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발전 용량만 750kW로 회의장의 에어컨과 엘리베이터의 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시간 발전 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sign for interest in environment and lowering the impact on the system when you organize a conference.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기버스와 LNG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도 이동수단으로 쓰입니다.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회 기간 모든 회의가 태블릿 PC와 노트북으로 진행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한반도 등 지구촌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 국토 면적의 10%에 머무르는 한반도 자연생태 보호지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과 황사 피해 등 20여 건의 발의안을 제출해 한국적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의결로만 끝났던 전례를 깨고 논의 결과들을 담아낸 제주 선언문도 채택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영국 최대 식품 제조사 위타빅스, 또 독일의 장비 제조 업체 푸츠마이스터,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사브, 유럽의 대표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최근 매물로 등장해 중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유로존 기업 도산 건수도 올해 12% 늘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 새 주인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지금 유럽은 세일 중입니다. 파리에서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세계 레미콘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독일 업체는 5억 7천만 유로의 중국 기업에 팔렸습니다. 재정 위기 전 평가액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의 절반 가격입니다. TNT 익스프레스, 오토노미, 페레티 같은 대표적인 유럽 기업들의 주인도 미국이나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ING, 소시에테 제네랄 등 대형 금융사들은 자회사를 팔기로 했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앞다퉈 갖고 있던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형 보험사가 갖고 있던 파리 중심가의 이 건물은 최근 중동 자본에 팔렸습니다. 스페인 은행이 소유한 이 건물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On enregistre des chiffres supérieurs à l'année 2011 dans un contexte de crise économique puisqu'on enregistre des volumes de plus de 30% d'augmentation. 급매 수준을 넘어 아예 복권 판매식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10억 원짜리 2층 집 주인 레치 씨는 10유로, 우리 돈 14,000원짜리 복권 1등 상품으로 집을 내놨습니다. Les gens qui veulent acheter, ils viennent, ils visitent, et les curieux, les pas curieux, vous allez avoir 400 visites pour pas. Et ça va durer des années, des années.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 그리스에선 국고가 거덜나 국토인 섬까지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경기 침체로 유럽의 알짜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 인수합병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유명 패션 상표 베르사체, 슈퍼카 제조사로 잘 알려진 데토마수와 디아토, 최근 새 주인을 찾겠다며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낸 회사들입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기업까지 매물로 나올 만큼 유럽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에서의 기업 인수합병 거래액은 약 5,400억 달러, 우리 돈 600조 정도로 전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소비가 줄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기업들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또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도 악화시켜서 은행들도 보유자산 처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MF는 유로존 경기 침체 심화로 유럽은행들이 내년까지 최대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팔아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이 유럽 기업 인수와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데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합병 금액은 582억 달러로 일본보다 많았고 9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6배에 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럽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 인수합병은 높은 수익만큼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태양광 업체 큐셀.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로 수요가 줄면서 지난 4월 파산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지난달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셀 생산 규모에서 세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큐셀의 매출 비중이 80%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큐셀의 유럽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브랜드 강점이 있는 유럽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늘어 제일모직은 가죽 전문 회사를, 아모레퍼시픽은 향수 회사를, 이랜드는 가방 전문 회사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신흥 부호가 급등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저희 브랜드를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유럽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8건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문화와 제도 차이로 합병 뒤 실적을 낸 경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수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통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유럽 기업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선제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무근이 수영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24년 만에 나온 금메달입니다. 런던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이무근은 출발 신호와 함께 최선을 다해 물살을 달랐습니다. 하반신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턴할 땐 힘겨워 보였지만 우승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1분 34초 06의 아시아 신기록. 자신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제가 4위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참가 의미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한 말에 제가 지킬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고. 또. 이무근은 장애인 수영의 박태환으로 통합니다. 수영을 한 지 20여일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샛별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무근의 우승으로 수영 대표팀은 이인국 실격 사건으로 침울했던 분위기를 떨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상식에선 이무근은 꽃다발을 감독에게 던져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이번 인국이 터지면서 아 인국이 못 가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료와 감독을 위해 더 힘차게 물살을 갈랐던 이무근의 금메달은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4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인간의 DNA를 분석한 DNA 백과사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쓸모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특정 DNA들의 새로운 기능도 밝혀졌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의 모습입니다. 세포 핵안에 염색체를 풀면 DNA가 나타납니다. DNA는 사다리가 꼬여진 모습인데 바로 이 DNA가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400여 명의 국제과학자들이 DNA를 정밀 분석한 이른바 DNA 백과사전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30억 쌍의 DNA를 모두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단 2%의 유전자만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나머지는 이른바 쓰레기 DNA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전체 80%의 DNA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이 안에서 400개의 스위치 유전자를 새로 찾아낸 것입니다. 스위치 유전자는 장질환의 일종인 크롬병과 손가락 돌연변이, 다양한 암질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았으니까 걔네들의 기능을 밝히면은 새로운 형태의 신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이고 부작용 없는 신약들이 내가 보기에는 수년 내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유전체 지도가 발표된 지 이제 10년.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생명의 신비와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이른바 모텔형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보험사기 일당과 허위 입원 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하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입니다. 의사도 진료도구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떤 병실은 아예 찜질방 수면실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숙식만 제공하는 이른바 모텔형 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은 근처 대형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을 데려와 입원시켰지만 병원에서 제공한 것은 숙박뿐이었습니다. 대형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환자분들이 지금 한 70% 정도 되죠. 뭐냐고 암 걸린 사람이나 친인척이나 뭐 자식들한테 가기가. 병원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챙기고 환자들에게는 입원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 같은 모텔형 병원 다섯 곳에서 지난 4년간 챙긴 금액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병원은 의사 명의만 형식적으로 빌려 병원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사를 고용해서 그 고용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게 의료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모텔형 병원을 개원해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병원 사무장 49살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 서류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230여 명과 병원 관계자 15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하도현입니다. 은행업계 자산규모 2위인 신한은행이 최근 직원들의 잇단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천억 원짜리 금융사기에 가담하는가 하면 직원 십수 명이 억대의 고객 수수료를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신한은행 지점.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지점장 박모 씨는 한 유류 수입업체를 도와 지급보증서를 위조했습니다.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보증서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모두 천억 원. 그 대가로 9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원장 선생님을 갖다가 직원들이 굽니까? 문제는 신한은행의 내부 감찰 시스템. 첫 번째 범죄 직후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두 달 뒤 계좌에서 수상한 돈 거래가 발견됐지만 친인척의 돈을 대신 관리해 준 것이라는 지점장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금흐름에서 그 자기 돈이라는 게 소명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자기 있는 돈으로 거래를 지인척한테 준 거다. 신한은행은 최근 직원 18명이 고객이 낸 수수료 수억 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수익에만 집중하는 그 은행들의 영업 형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감찰 기능이나 그 내부 규제 같은 부분이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정으로 인한 중징계는 올해만도 62건. 은행이 전문적인 내부 감시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금융의 기본인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버려진 건설 폐기물을 품질 좋은 흙이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판 건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 흙을 산 농민들은 땅이 망가져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창 벼가 익어가야 할 논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논 곳곳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굴러다닙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봤습니다. 흙 속에서 폐콘크리트 잔해와 돌덩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논에서 파낸 콘크리트 더미에는 이런 철근까지 붙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멀쩡하던 논이 돌밭으로 변한 건 지난 3월. 논주인이 건설업자에게 흙을 구입해 토지 개량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좋은 흙이를 우리 신네 갖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뭐를 못 심어요 도대체. 돈 천지니까. 속이 상하서요. 농사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로. 건설업자들은 폐기물을 객토흙으로 속여 필지당 수백만 원을 받고 농민들에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묻힌 폐기물만 25톤 화물차로 1,600여 대 분량. 폐기물 처리 업체와 짜고 환경관리공단의 전산 시스템에 건설 폐기물을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처리자가 배출자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까지 관리를 하면서 혼자 그거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정 입력이 가능한 상태고요. 경찰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과 하청 건설업자 등 20여 명을 붙잡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학습지 구독하실 때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해지할 때 업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학습지 하나 해지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학습지를 계약했다 배송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던 한혜경 씨. 하지만 업체의 거부로 1년여 만에 위약금까지 물고 겨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 해지는 반대로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쪽에서 내세웠던 게 돈이에요. 지금 해지를 하시면 어머니가 위약금만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처럼 학습지나 잡지 구독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은 올 상반기에만 3,300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해지 요구를 일부러 피하거나 자체 계약 조건을 내세워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해지 뒤에도 대금을 인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 등을 통해서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내용 증명 또는 어떤 그런 기타 방법을 통해서 입증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도 가급적이면 계약 기간을 짧게 하고 사은품 등 구두 계약 내용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4.11 총선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됐으며 4.11 총선 전인 3월 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을 하기 위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이 독도를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한 독도 방어훈련이 내일 해경 주도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이 시작된 이후 해경이 훈련을 주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예정돼 있던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도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가 서울신림동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전 의원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위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차들이 다닐 수 없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 이달 하순부터 점차 늘어납니다. 차보다는 보행자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곽혜정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인파가 몰리는 명동거리. 차들과 사람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룹니다. 보도가 따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다칠까 봐 제일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서울시는 명동을 보행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동뿐만 아니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파크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도 보행 전용 구역 대상입니다. 시간당 3천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이곳 세종로와 같은 곳은 주말에만 일정 시간을 통제하다가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차량 통행을 보장하지만 주말에는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촌 인근 도로와 대학로 등 학생들이 많은 거리는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고 대신 보도의 너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음식거리와 어울마당로, 북촌로 길 등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되 버스 노선을 조정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 상인이나 거주자들의 의식 또 참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또 일부 간선도로의 경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바깥 차로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저속 차로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롯데 강타선을 상대로 시즌 7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에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대거 몰려서 류현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김도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보기 위해 메이저리그 10개 팀 20여 명의 스카우터들이
대전구장을 찾았습니다. 류현진은 장타군단 롯데와 힘대 힘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황재균과 황성용 모두 직구로 삼진을 뽑아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듯한 투구였습니다. 롯데 중심 타선을 상대한 6회가 흥미로웠습니다. 유현진의 힘찬 볼 끝에 홍성은의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조성환은 스윙도 못해보고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4할에 도전 중인 김태균은 선제 함점 홈런으로 유현진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반 이후엔 체인지업까지 결정구로 사용한 유현진은 8이닝을 탈삼진 9개, 6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화가 롯데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화 구단은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설에 대해 새 사령탑 선임이 끝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산은 잠실에서 데뷔 10년 만에 생애 첫 완봉승을 거둔 노경은의 활약으로 넥센을 이겼습니다. 노경은은 9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맞고 무실점으로 막아 두산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김선빈의 결승타로 SK를 2대0으로 이겨 4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라이벌 일본에 져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7회 말로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선 라운드 1승 2패로 나란히 벼랑 끝에 몰린 한국과 일본. 우리 청소년팀은 6회 대량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몸에 맞는 볼로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고 연속 안타로 한꺼번에 넉 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일전답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회 말 안중열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이어 원아웃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일본 고교야구 최고 투수인 후지나미의 강속구를 공략 못해 더 이상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에 4대2로 패했습니다. 그 딱 2% 부족한 거, 뭐 주름 미스라든지 보이지 않는 실책, 막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막 조금 놓친 것이 염두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선 라운드 1승 3패가 된 우리나라는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한일전답게 경기장에는 비교적 많은 팬들이 응원을 펼쳤지만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한화금융클래식 1라운드에서 유소연 선수가 공동 6위에 오르면서 메이저 여왕다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김봉진 기자입니다. 유소연이 핀을 향해 날아가는 정확한 아이언샷을 날립니다. 10번 홀과 11번 홀에서 잇따라 핀에 붙이며 연속 버디를 잡아냅니다. 2언더파를 기록한 유소연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세리와 최나연 등 이번 대회 출전한 역대 US 여자 오픈 우승자 가운데 최고 성적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우승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작년에도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또 우승하지 못했었으니까 또 올해 좋은 성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모았던 해외파 최나연과 국내파 김자영의 맞대결에선 두 선수 다 주춤했습니다. 김자영이 오버파로 72권, 최나연은 1 오버파 공동 22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스코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4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남은 3일에서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 언더파를 기록한 김소영은 깜짝 선두로 나서며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4라운드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남자 프로골프 체리티 하이원 리조트 오픈 1라운드에서는 재미동포 제이슨강이 6언더파로 선두로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이름이 숙자로 끝나서 이른바 숙자매로 불리는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이 런던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금빛 관역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 나선 이화숙과 고이숙 그리고 김난숙. 숙자매로 불리는 우리 여자 양궁은 결승 상대 중국을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199대 193. 6점 차의 승리를 거두고 단체전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은 감격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부상과 함께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가 해냈네요. 결승에 나간 남자 양궁 단체에선
러시아에 206대 200으로 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6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도의 전근배는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선 남아공은 400m 계주 결승에서 41초 78의 세계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100m 결승에서 이관왕에 도전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올리베이라, 미국의 제롬 싱글톤과 함께 영국의 조니 피콕이 피스토리우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발레리나 출신의 허들 기대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육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김예은 선수를 신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살의 김예은이 힘차게 허들을 넘으며 질주합니다. 169cm의 키에 뛰어난 도약력. 허들 선수로서 좋은 조건을 갖춘 김예은은 고교 100m 허들 최강자입니다. 지난 6월 KBS배 육상대회에서 13초대에 진입한 김예은은 지난달 한중일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하며 육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수로서 13초 후반대에 진입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기록이고요. 발레리나를 꿈꾸며 초등학교 때까지 8년 동안 무용을 한 김예은의 이력도 특이합니다. 발레를 통해 길러진 유연성이 도약과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육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서 이제 육상 쪽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 후회는 없어요? 네, 지금 후회 없어요. 김예은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연경과 8년 선배 정혜림의 계보를 이어갈 제목입니다. 2-3년 안에 이연경이 보유한 한국 최고 기록 13초 00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 나가서 파이널 무대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무망주 발굴이 시급한 육상계, 김혜은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브라질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 3차전이 KBS를 통해 중계방송됩니다. KBS와 MBC, SBS의 지상파 방송 3사는 아시아 축구연맹의 중계권을 보유한 월드스포츠그룹과 협상을 통해 2013년부터 16년까지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재배치를 요구하며 횡성에서는 결의대회가 열렸고 원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유치 경쟁 당시 IOC와의 약속이라며 경기장 재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정모와 황영조 등 스포츠인들과 의료인 등이 모인 의학, 스포츠 봉사회, 스포츠 닥터스가 출범해 체조의 양학선 선수에게 4년간 매년 1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뛰고 싶다던 볼트의 소원이 잠시나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스포츠 이성훈 기자입니다. 맨유의 열성 팬인 우사인 볼트가 평생 소원인 맨유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뛸 기회를 잡았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퍼거슨 감독이 내년 레알 마드리드와의 자선 경기에 볼트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3관왕 직후 볼트는 올드 트래포드에 초청돼 맨유와의 각별한 인연을 과시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중단됐던 샤라포바와 바르톨리의 US 오픈 8강전. 1세트에서 지고 있었던 샤라포바는 다음날 재개된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앤디 로딕은 델 포트로에 저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속 230km에 달하는 빠른 서브로 유명한 로딕은 지난 2003년 US 오픈 등 32번의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발목 부상을 당한 독일 아우스부르크의 구자철이 수술 대신 재활을 선택했습니다. 구자철은 약 4주간의 재활 기간을 거친 뒤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덜랜드에서 입지가 좁아진 지동원의 임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닐 감독이 지동원과 위컴 등 일부 선수들의 임대를 고려 중이라고 선덜랜드 지역 언론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나온 몸을 던진 수비 장면, 오늘의 영상입니다.
선선해진 아침 공기와 높고 파란 하늘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제기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의 기온 17도로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지방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광주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강릉과 포항의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